유하, 안녕하세요. 닦꼬 언니 유자꾸예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스티커로 한번 닦꼬 4개를 몰아서 해보는 날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동안 현생에 취해서 닦꼬 할 시간이 너무너무 없었기 때문에 쉬는 날에 이렇게 몰아서 힐링을 해야 평일에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또 업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또 이렇게 스티커를 젤리크루와 함께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요번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젤리크루와 유자꾸 혜택 200% 챙기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자꾸 5,000원 쿠폰이라고 입력하면 쿠폰이 전원에게 증정이 되고 지금 이 스티커는 저희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시면 전 상품 20% 할인 쿠폰 증정과 함께 신규 회원은 올인원 랜덤팩을 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할인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진행되고요.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지금 스티커를 한번 같이 뜯어보면서 닦꾸 4개를 몰아서 해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면서 닦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닦꾸는 오늘 이 다이어리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제가 한번 닦꾸 몰아보기를 꼭 하고 싶기 때문에 이어서 뒤쪽에다 닦꾸를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그럼 닦꾸할 준비물 한번 챙겨오셔서 저랑 닦꾸 4개 몰아하기 최소화로 한번 같이 즐겨봐요. 그럼 첫 번째 닦꾸부터 스티커 뜯으면서 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닦꾸는 저희 베니네 스티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베니네에서 사는 건 처음이라서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 요번 지금 시리즈는 우선 타운팩입니다. 그림체가 워낙 귀여워서 너무 궁금했던 곳인데 우선 저는 항상 팩 구성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다시피 팩으로 들어있어서 이렇게 모조지팩이랑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고요. 어머, 얘도 다 스티커인가 봐요. 대박. 너무 귀여워. 도심? 이렇게 해서 버섯 마을이 이렇게 도심과 카페로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도토리 마을은 학교와 도서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 닦꾸는 얘네로 한번 해볼까 하고, 그리고 보면 멧돼지도 이렇게 스티커로 두 개나 들어있어요. 하늘 같다. 아, 얘 같이 써야겠다. 우와. 이렇게 영수증 뭐지? 약국. 아, 귀여워. 우편. 어머머, 이건 꼭 써야겠네. 이거는 미쳤잖아. 이런 푯말, 책, 그리고 칠판까지. 너무나 그림체와 구성이 대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긴말 하지 않고 오늘은 닦꾸를 몰아서 쭉 해볼 예정이에요. 오 마이 갓. 여러분, 대박적이네요. 붙여서 해볼게요. 이게 하늘이 저는 두개다 쓰고 싶기 때문에 그냥 끝선에 붙여서 쭉 이어보겠습니다. 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모조지인 거잖아요. 이거 구성이 이렇게 먼저 하늘과 잔디를 붙여줬습니다. 아니, 이거 구성이 정말 대박적인 것 같아요. 이것만 따로 좀 사고 싶다. 그죠? 그래서 한번 학교를 연결해서 이 칠판과 그리고 우선 이 팻말은 꼭 붙여야 돼. 이거 책이랑 팻말 이런 거를 만들어주시면 써야죠. 하늘에 있는 느낌으로 그냥 붙여줄게요. 그림체가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죠? 대박. 그리고 칼선도 심지어 엄청 섬세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땅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붙여주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도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도토리를 하나하나 위에다가 구름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느낌으로. 원래 예전이었으면 완전 딱 붙였을 텐데, 그러면 좀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가구적 허용으로 붙여볼게요. 그리고 얘도 하나 중간에, 짠! 도서관, 여기는 학교. 그래서 학교 이 칠판을, 여기 약간 비스듬히. 이 스쿨, 얘를 앞에다 붙여주고, 돌담길을 하나하나 똥똥똥 붙이겠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이 작가님이 다코를 쉽게 할수 있게 내주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가이드를 따라가서 할수 있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귀염둥이들을 앞에다 붙여주고. 여기 보면 스쿨 이렇게 푯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학교다 하는 느낌으로 비스듬히 붙여놓고, 여기 무슨 풀숲 같은 걸 하나 붙이고 싶은데, 나무도 그리고 스쿨버스. 도토리 스쿨버스 진짜 너무 귀엽죠, 여러분? 얘는 밑에 이렇게 부릉부릉 가는 걸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귀여우니까. 얘는 귀여운 방해꾼 앞에서 막아주고 있고, 학교를 걸어가는 귀여운 친구도 해줄래요? 여기서 걸어 나오는 거지. 너무 귀엽다, 그죠? 저는 여기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붙여주겠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친구. 얘네 두 명은 이 버스를 타려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책가방을 챙기고. 그리고 이 친구도 버스 타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학교에 들어가는 이런 느낌. 짠! 이 위에도 채워주고 싶은데, 일기는 모조지에만 간단하게 쓴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도토리 여기 마을까지 한번 꾸며볼게요. 여기는 이제 도서관, 북 이런 거 붙여주고, 책 모조지를 같이 쓰라고 넣어주셨으니 붙입니다. 살짝 이어지는 느낌. 진짜 그 뭔가 도토리 마을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앉아서 책을 보고 있고, 귀여운 친구들이 둥둥둥 떠다니면서 도토리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맨 위에서 책을 얘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옮겨주고 있고, 이 귀여운 도토리 친구도 여기 앉혀줄까? 짠, 앉아서 책 위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기 보면 파츠가 진짜 엄청 많아요. 이런 건 아, 어머! 이런 쬐끄만 것까지 다 파츠예요, 여러분. 어머, 무슨 일이야? 이런 거는 진짜 빼놓지 않고 다 붙여줘야겠어요. 어머, 되게 섬세하시다. 이게 다 파츠예요, 여러분. 이것만 꽉꽉 다 채워도 빈 느낌이 안날것 같아요. 혹시 이 쬐끄만 것도? 에이, 설마. 와, 대박. 아니, 무슨 일이야? 완전 귀엽잖아. 오랜만에 다꾸 4개. 얼마나 걸릴지 시간도 궁금합니다. 다꾸 몰아하기. 이게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생을 좀 살면은 매일 하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그쵸? 이게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다꾸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몰아서 닦고는 해두고 일기를 이제 그때그때 그때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직장인의 마음이랄까? 짠. 어머, 너무 귀엽죠? 짜잘한 파츠. 짠! 리얼로 진짜 다. 아니야, 여기 또 있잖아. 진짜로 다 남김없이 붙였어요. 대박이다, 그죠? 요것도 그러면 다 파츠를 하나하나 붙여볼게요. 오늘은 제가 여기 구매한 걸로만 할 예정이라서 조금 비어있는 느낌이 들더라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베닌의 도토리 이렇게 쓸까? 이거 써볼까? 되도록 이제 스티커를 사면 아끼지 말고 팍팍 다 써주려고 합니다. 와, 여기 파츠가 짱 많아서. 나머지 포짜기로 다 채워줄게요. 첫 번째 베니네 닦고 한번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 저 베니네 작가님 스티커는 처음 써보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닦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대박죠? 그리고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은 앵이네 작가님 거를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우선 이거는 같이 사은품으로 들어온 거고요. 우선 여행 간지팩이랑 공주님들 여행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 팩구성으로 구매를 했는데 앵이하우스 여행 간지팩을 보면 짜잔! 이렇게 뒤에 같이 쓸수 있는 모조지 잘라서 쓸수 있는 것도 들어있고요. 어머, 너무 귀엽다. 캐리어랑 이렇게 맵이랑 기차도 잘라 쓸수 있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애들 같이 여행을 떠나는 기차역. 얘는 버스 터미널. 색감도 너무 귀엽죠? 공항으로 떠나는 거. 호텔. 호텔리어들이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호텔도 있고. 이 뒤에가 스티커인데 그냥 잘라만 쓰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우와! 이렇게 명함이랑 함께. 아, 귀여운 큰 스티커들이 들어있어요. 대박! 그리고 모조지도 같이 샀거든요? 모조지 같은 경우, 이렇게 공주 거울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라푼젤이랑 다그 느낌 알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공주도 보면, 얘는 스티커는 아니지만, 같이 쓸수 있게 이렇게 뒷돼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주들, 백설공주. 왜 이렇게 시무룩해? 우리 벨 그리고 앨리스. 아, 근데 뒷돼지 너무 귀엽죠? 그리고 라푼젤, 신데렐라까지 해서 이렇게 공주들이 같이 들어있고 같이 쓸수 있는 모조지랑 커다란 성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니 잠깐만, 쓰고 싶은 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선 공주님을 먼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공주는 벨이거든요. 약간 좀 현명하고 똑똑한 그런 캐릭터를 좋아해서 얘는 벨인 것 같고, 그쵸? 이거는 이게 라푼젤? 얘가 앨리스인가? 얘 신데렐라인가? 파란색 한번 써볼까? 그래서 이거를 우선 뒷돼지를 잘라서 얘는 한번 이렇게 세로로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뒷돼지 붙이고 하나는 좀 이런 느낌으로 먼저 커다란 거울을 비스듬히 붙여주고 풀마트로 한번 붙여줄게요. 오, 굉장히 좋다. 커다란 컵, 그쵸? 얘를 여기다 약간 겹쳐서 연결되는 느낌으로 붙여줄게요. 위에랑 한번 연결되는 느낌의 닦고를 해주고 싶은데, 타임을 갖고 있는. 위에서는 떨어지고, 그쵸?
여기는 슝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앵이 작가님 스티커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구별했던 앵이 작가님 것도 구매했던 거 조금 같이 섞어서 써볼게요. 한 작가님 느낌으로 하는 게 조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여기다가 붙여서 같이 매치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앨리스 친구가 떨어지는 느낌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살짝 접어서 연결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귀엽죠? 아주 약간 빌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화를 되게 디즈니를 보고 자란 세대라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그래서 이런 매력 있는 스티커도 좋아요. 떨어지고 있어. 연결이 되는 거지. 캐릭터들마다 다 앨리스 옷을 입고 있네요. 이상한 나라의 앵이 동화 마을이네요. 그쵸? 이 사이즈에 하기에는 약간 조금 스티커가 모자란 느낌도 사실 있긴 있는데 다른 공주님 거랑 섞으실 거 있으면 살짝 섞어 써볼게요. 쬐끄만 다이어리에는 딱 어울릴 것 같아요. 큰 다이어리를 어떻게 보면 양쪽 면에다 하고 있어서 그쵸. 조금 몰빵하더라도 다른 공주를 같이 써줄 수 있나? 얘랑 어울리는 공주. 근데 다 각기 다른 공주라서 이 성을 먼저 하나 성 위로 또 잠시 떼서 짠 공주님들을 하나씩 붙이던가 아니 공주 말고 조금 어울리는 친구들을 붙여도 귀여울 것 같거든요. 여기에 약담 거울 앞에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하는 느낌으로 붙여버리고 쬐끄만 다꾸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그죠? 정상하게 하면 진짜 남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큰 걸로 하면은 조금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소품을 조금은 빼서 색감을 맞추는데 집중해버릴까봐요. 아 근데 여기 가운데에 뭐 이런 티테이블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맞자 이상한 나라에 한 동화에 여긴 이상한 나라의 그 앨리스니까 다 섞여서 들어온 거죠 지금. 그쵸? 그런 식으로 약간 합리화를 하면서 하면 괜찮습니다. 저만 만족하면 되죠. 그렇죠? 오늘은 힐링데이니까. 자, 더 이상 다꾸로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선 앨리스를 다 붙여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의 동화를 할 걸 그랬나봐. 그쵸? 어쩔 수 없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동화마을 섞인 느낌으로 여기에는 얘네도 난쟁이 공주들보다는 뭔가 이런 캐릭터를 붙여서 연결되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공주를 앨리스로만 만족하고 나중에 저는 그냥 이 벨 같은 경우는 정사각에다 한번 해볼게요. 이 호박도 넣어주고 한번 이렇게만 채우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 한스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도 웬만하면 소품 스티커는 다 쓰고 있어요. 우선 동화다꾸도 하나 해봤어요. 근데 100% 마음에는 지금 안 들지만 그래도 스티커가 이뻐서 저는 만족입니다. 그리고 그림체가 확실히 쨍하시고 이뻐서 눈에는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를 정사각 가운데 붙여주고 주변에 꾸몄으면 조금 더 꽉 차면서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번 다음 것도 해볼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힐링데이니까요. 이 여행 스티커로는 좀 꽉꽉 채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돼지에 있는 스티커들을 최대한 잘라보겠습니다.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잘라도 될 것 같아.
짠. 항상 근데 이게 흰 건 종이요. 그쵸?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항상 그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제일 큰 거를 저는 먼저 붙여놓습니다. 확실히 흰색 테두리라서 제가 막 잘라도 잘 안 보이니까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연결해서 이런 사진이랑 붙일 수 있는 거는 다 귀엽게 붙여볼게요. 짜잔. 연결해주는 느낌. 사진. 역시 여행가서는 사진을 좀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여행을 갔다 하면서 사진기 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짠 붙여놓고 앵이오를 타고 떠나는 그런 느낌으로 기차. 뭔가 이런 기찻길 같은 것도 있으면 귀여울 것 같다. 그죠? 칙칙폭폭 떠나는 느낌을 여기다 같이 이렇게 카메라 옆에 붙여주고 기차가 앞에 나아가는 걸 이거보다 색감을 맞춰볼게요. 얘가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해. 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얘를 앞에 이렇게 같이 겹쳐서 이 칙칙폭폭 구름도 같이 붙여주겠습니다. 굿! 너무 귀엽죠? 저 지금 아껴봤자 똥된다! 그래서 있을 때 팍팍 쓸게요. 그리고 구름 모조지도 그래도 하나 여기 하늘에 붙이고 날아가는 느낌. 호텔을 밑에 붙이고 여기는 여행 가는 그 느낌을 그대로 담아볼게요. 짠. 비행기를 사실 저는 많이 타본 적은 없는데 몇 번 타러 갔을 때 여행을 가는 것도 설레이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설레였거든요. 그래서 얘도 같이 비행기랑 겹쳐서 앵이네 애들이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권. 남김없이 이런 거는 붙여주면 좋아요. 하늘에 구름이 둥둥둥 옆에 같이 떠있는 거죠. 일기는 모조지도 모조지인데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전 좀 쓸까 봐요. 그래서 일기 쓸 공간도 생각해서 붙여볼게요. 호텔방도 꾸며볼게요. 호텔 짠. 큰 거 하나 붙여주고 호텔리어. 여행 가방. 큰 거 하나 붙이고 여기 여행 가방. 신이 나는 여행 준비. 호텔 가운이나 이런 수영장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런 캐리어를 들고 있는 걸 좀 더 같이 해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친구는 여기 앞에다 배치를 해주고 이런 친구들. 저는 지금 아낌없이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행 갔을 때 그 설렘, 즐거움을 지금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호텔방 앞에서 사진 찍는 거지. 뭐 도캉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진 많이 찍잖아요. 조금 이거는 여백의 이런 느낌? 저 검은 색깔 스티커로 떠나요? 짠. 떠나요 하고 여기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야. 그쵸.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콧노래가 나오는 여행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죠. 약간 이런 음표 같은 것도 붙여주고 우선 여행답구는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일기 쓸 때 이제 군데군데 붙여가면서 하면 더 귀여울 것 같아요.
네 개 몰아서 하고 일기 한번 그때그때 쓴 거 최후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마지막은 마이 꾸꾸에서 산 거 한번 뜯어볼게요. 그림체가 너무 귀여워서 데려왔는데 약간 뭔가 이런 크레용 느낌?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케이크 만들기, 골라먹는 마카롱, 크로플. 그래서 약간 이런 가게 느낌하고요. 심슨이네. 너무 귀엽다, 그쵸 이거? 그리고 스누피 세상 속 마르레. 아, 여기 스누피가 있구나. 전혀 몰랐어. 그림체가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 뭔가 크레파스로 느낀 느낌도 있고 약간 물감 느낌도 있고 너무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한번 해와봤고요. 뒷돼지를 한번 써볼까? 얘네 두 개는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붙여버려. 이렇게 한번 세로로 해볼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일기를 어떻게 쓸까 좀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계속 보셨다시피 제가 원래 처음에 탁구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탁구를 지금 시작하시는 탁구러들이 제 거를 보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저는 강박이 심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때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 찢어버리기도 하고 특히 글씨에 좀 집착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막 배치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그냥 그렇게 좀 뭔가 탁구도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순간 내 취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인스타에 올리면서 그리고 뭔가 제가 유튜브도 시작하면서 좀 더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제 취미인데 너무 제가 잘하려고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결론은 마음을 비웠다. 그래서 막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진짜 짱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귀여워. 약간 이 제가 말한 커레용 느낌인데 또 약간 수채화 느낌도 있고 유화 느낌도 있고 그런 스티커들을 붙여줍니다. 이거 그냥 여기 위에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도 귀여울 것 같아.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해버리면 나중에 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사진 찍기가 전 좀 애매했었거든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엽죠. 여기까지만 붙였는데도 귀여운데? 그리고 어머, 벤치 칼선 무슨 일임? 완전 대박이다. 그리고 저는 근데 그거 하나는 또 중요합니다. 원근법 알죠? 제가 이걸 앵이네 걸 붙였는데 같이 얘네 좀 연결해서 써도 귀여울 것 같아. 그쵸? 귀여워. 벌써 귀엽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만큼만 붙여도 완성이 되었다. Your day. 너의 데이래. 맞아, 나 오늘은 내 시간이야. 내가 다꾸려 하는 시간이란다. 스누피랑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에 스누피가 서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자친구를. 그리고 잠깐만. 원근법이 조금은 해치지만 아태 고민형 붙여주고 싶은데? 아태 고민형은 여기다 붙여주고 플라이 플라이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친구도 있거든요. 얘는 여기 밑에. 그리고 여기까지 갈 생각은 사실 없었는데 붙이다 보니까 또 오네요. 그리고 얘는 앞에 좀 쬐끄만 친구들은 원대다 붙여서 원근법을 좀 줄게요. 이 친구는 꽃을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얘한테. 귀엽죠? 그리고 스누피 여자친구는 귀여워! 그냥 나머지 하나하나 여기다
조금 군데군데 빈거 같은 데서 붙여줄까 봐요. 곰인형 공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고 있어. 근데 이게 약간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의미 부여를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쵸? 쫑쫑 해서 사랑을 타고 날아가는 사랑의 곰인형. 그리고 하트에도 여기 깨알같이 이런 데다 붙여주겠습니다. 이런 바람, 이런 것도. 어머, 근데 그림체 너무 귀엽다. 파츠가 조금 커도 귀여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체크 같은 크든 쓰는데 그다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원래는 제가 옛날에 쬐끄만 스티커를 사용을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커도 귀여울 것 같다는, 여기에는 얘 앉혀주고. 연결되는 느낌. 그리고 나머지 파츠들을, 쫀쫀다리들을 다 붙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에다가 풀들도 배치를 해줄게요. 세로로 하길 잘한 것 같아. 일기를 여기 흰색에다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편합니다. 그냥 붙이는 게, 저는 약간 숙고를 원래 했던 사람이라서 스티커를 숙고처럼 붙이는 걸 사실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쫌쫌다리 나머지는 일기 쓸때좀 같이 배치를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붙이니까 너무 좋아. 집을 꾸며줘야겠죠? 근데 여기 사실 발레 교습소에 천장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우선은 이 다구에 다 몰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잘라서 손발 사이에 연결이 되는 느낌으로다가 간단히 붙여주고, 창문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위에다가 창문도 닭관아를 이쁘게 하는 거를 저는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남김없이 그냥 다 붙여버리겠습니다. 여기 벽에 더 뭔가 많이 붙일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처럼 덕후일 수 있잖아요? 곰돌이를 좋아하는, 전 약간 덕후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등. 저도 집에는 전등만 켜고 사는 사람인데, 얘도 그러한가 봐요. 그래서 이 흰색 선이랑 뭔가 경계에서 연결되는 느낌으로 소파에 앉아서, 얘네 집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거 같이 놔서 하나도 빠짐없이 저기 소품을 붙여주겠습니다. 오늘 이 친구가 휴식 데이인 거예요. 휴식 데이. 스낵도 먹고 즐기고 있고요. 친구가 놀러 왔어요. 야, 너 혼자 뭐해? 나랑 놀자. 친구가 놀러 왔고, 대신 친구가 남자친구랑 같이 왔어. 완전 염장을 지르러 온 거죠.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풍비박산 스토리로 가는. 그래서 얘네 집에는, 얘는 인형을 좋아해서 이렇게 공룡도 모으고 있고, 알람시계는 이 위쪽에. 쉬는 날 술을 먹는 게 최고지. 얘가 남자친구한테 차여서 얘가 놀러 온 거야. 대신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어때요? 뭔가 이게 무슨 내용의 스토리인가 싶지만, 원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귀엽잖아요? 끝에 갈수록 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런 뭔가 진주알 같은 것들? 이런 게 있으면 선을 좀 나눠서 써주는 거 일기를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붙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다꾸는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런 데 조만조만 비어있는 데는,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일기까지 써보고 몰아서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다꾸 4개를 몰아서 해봤고요. 저는 하루하루
일기를 한번 써보려고요. 바로 만나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9월 6일부터 7, 8, 9 일하는 동안 다꾸까지 한번 일기까지 써봤어요. 일기 쓰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9월 6일 베니네 스티커로 했던 다꾸 모조지에만 한번 일기를 써봤고요. 그리고 9월 7일은 이상한 앵이네 작가님 스티커로 한 건데, 보면은 그때 했던 거에서 제가 공주님들을 좀 추가를 했어요. 조금 떼서 차라리 하나의 프레임에 공주랑 그리고 악당이나 뭐 이런 캐릭터들을 같이 넣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앵이네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공주님들도 붙여줬었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8일 일기인데, 이때도 한번 흰 색깔에다가 글씨를 써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스티커, 남은 소품 스티커를 배치해서 한번 붙여줘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말 했던, 주말에 썼던 일기. 원래 여기에도 쓸까 하다가 그냥 여기는 일기는 따로 안 썼고요. 흰색 배경에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일기를 써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답구는 한번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 제 일상 공유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같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답구도 한 번씩 몰아서도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꼭 이번 기회에 젤리크로와 유자꾸의 이벤트 200%도 한번 같이 즐겨주시고, 댓글로 더 자세한 내용 담아놓을 테니까 꼭 확인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만나요.